연말 뭐 12월초라고 기억을 합니다만 우리나라 영일만 부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된 것은 사실입니다. 그렇죠. 저 1970년도에 우리나라 기술팀에 의해서 상당히 오랜 감사를 한 결과 관심이 많았었죠. 시출을 한 결과 한 서너 개 공을 시출했는데 그 중에 한 군데에서 가스와 석유를 사실상 우리나라도 2021년도까지는 산유국이었습니다. 지금은 이제 고갈돼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지 않지만 나온 그 양은 소량이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이 됐다. 지금 이제 산유국이 아니죠. 지하 약 1500m 부근에서 석유가 한반도 주변에는 그 석유가 매장 석유 정도 나왔는데 매장될 확률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티스트에서 제가 여러 가지 그 성분을 네. 분석한 결과는 얼마나 많은 양과 질이 매우 질이 좋은 그런 석유다 하는 분야에 따라서 판매이 되었습니다. 성패를 잡았죠. 이것은 매우 참 우리로서는 그 반가운 소식이고 고무적인 이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. 막 그 양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선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왔다 하는 그 자체가 난 중요하다. 그렇죠. 그때 당시 그랬어요. 그런데 왜 나왔으면 정부에게 빨리 발표를 하지 않고 모두 궁금해하는데 덮어놓고 있느냐 하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석유가 나온 그 자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. 그러나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얼마만한 양이 매장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.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또 개발할 만한 그런 경제성이 있을 만큼 충분한 매장량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탐지하기 위해서 그렇죠. 여러 가지 조사를 석유 가시성 개발 과정은 탐사하고 뭐 매장량을 탐사 알려면 앞으로 상업 개발을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런 우리나라 같은 35년 정도 탐사를 그때 발표한 내용을 35년 정도 될 그래서 정부는 이 지역에 대해서 본격적인 그런 그 탐사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외국의 기술자들을 불러들이고 또 필요한 그런 장비들을 지금 들여오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외국 기술자들이 여러 사람 다녀갔고 아마 이달 말 아니면 내달 초부터는 본격적인 그런 그 탐사 작업이 시작되리라고 봅니다. 1976년도에 돼 있는 이런 그 외국의 기술자 용역단 이런 데다가 우리가 일회를 해서 이걸 막 본격적으로 조사를 할 것 같으면 영일만 지구는 앞으로 한 4~5개월이 지나면 대략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. 그 당시 4~5개월. 그래서 지금 미국의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설명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현재 우리나라 기술자들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앞으로 4~5개월 동안 우리가 좀 지켜보는 도리밖에 없다. 맞죠?